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2019년 가을 서울문학시부문 신인상 수상식 사진으로 만들어놓은 D앨범을 꺼내들었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 가서요. 2019년이면 벌써 4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 받게 된 신인상 증서는 다시 읽어보니까 새롭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을 주관하신 서울문학 대표님으로부터도 금배지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문학회 회장님으로부터 꽃다발을 수여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신인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멀리 하얼빈에서 와 있던 아내가 큰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인상 당선 통지서가 서울문학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이것을 받고 또 서울문학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에 여러분을 모시는 글도 왔습니다. 당시에 쓴 당선 소감을 잠시 읽어봅니다. 이제껏 긴 여행을 하느라 비워두었던 책상머리에 와 앉은 기분입니다. 고국을 떠나 오랜 기간을 보내고 돌아와 그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쓴 시가 당선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젊어서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큰 누님이 등단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발간된 유고 시집을 외국에 살며 받아 읽어보고 저절로 눈물이 났을 때 나도 내 정서와 감정을 시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떠났던 내가 중국에서 지금의 아내를 맡게 되어 한편으론 치료를 받으며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당선 소감을 써 나가면서 내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시 중에 선전된 세 편의 시 중에 모란공원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시 낭송합니다. 모란공원 시 이동. 모란공원에 잠든 사랑하는 누나. 이순우 시인의 묘지. 가을 햇살에 플라스틱 꽃 색깔이 퇴색해 가도 묘지 위 떠가는 흰 구름 보지 않는다. 검은 돌에 새겨진 번질 수 없는 문패. 가식에 가려진 삶의 모습이 이정표라며 시인인 누나는 죽어서도 시를 쓴다. 수상작은 이 모란공원을 위시해서 세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이 중추절인 시를 낭송합니다. 중추절이 다가오면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맞이한다. SNS로 편하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연휴를 즐긴다. 우주 만물을 밝히는 달 언제나 머리 위를 맴도는데 추석에는 유난을 떤다.
쟁반보다 크고 어머니 얼굴을 닮은 달이라고. 오늘 밤은 더 밝게 보이는 달. 가족의 평안을 비는 소원. 간절한 기도. 마음의 그릇에 담아 올린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선작은 제목이 가을밤입니다. 가을밤. 차오른 달도 때가 되면 기울더라. 아직 햇살은 따사로운데 가을밤 별빛은 흐리다. 산책길 쪽빛 수레에 국화는 벌써 늙은 과꽃 곱게 화장하고 웃는다. 꽃마차 캐바레에선 가을을 노래하는 세월 지난 유행가가 처량하게 흐른다. 철 지난 모기 사이렌 소리가 크다. 노루 꼬리만큼 짧은 가을밤인데 상념에 든 생각 너무 멀리 와 새벽이 가깝다. 이렇게 세 편의 시가 서울문학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문학회 회장이신 조대현 선생님께서 축하 카드를 보내주셨고요. 또 여러 문인 동료들이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시를 추천해 공모에 응해주신 예정 시인의 신재미 회장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답사를 했습니다. 이날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0에 가까워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신인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모두들 더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감동적인 것은 저희 모교 교장 선생님께서 90이 넘은 연로하신 나이에도 축하해 주러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에서 생활할 때한 가족처럼 늘 저를 대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김상로님과 박권사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가을 서울문학 시부문 시진상 수상식은 같은 해 10월 5일 한글회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상은 디지털 앨범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량만에서 이동우 박사였습니다.